약간 이제 구분해야 될 게 우울증과 우울감을 좀 구분해야 돼요. 가벼운 우울감은 누구나 갖고 있는 거예요. 기분이 항상 똑같으면 좀 이상, 그게 이상한 거예요. 어떻게 보면 그렇죠. 기분이 좀 좋을 때도 있다가 이렇게 나쁠 때도 있다가 이렇게 계속 왔다 갔다 어느 정도는 하고 있는데, 우울증이라는 건 이제 그 기분의 진폭이 이렇게 좀 커지면서 아래쪽으로 계속 아래쪽에서만 이렇게 계속 이렇게 노는 게 우울증이거든요. 최고로 여자들 외로울 때가 딱 임신했을 때인 것 같아요. 그때는 아가씨 친구들하고도 어울릴 수도 없고 이미 애가 있는 친구들하고 어울리기도 조금 힘들고 애매하고 그러다 보니까 거의 집에서 활동을 이렇게 집에 거의 있잖아요. 그러니까 그때가 최고로 좀 우울하고 좀 다운되고 그런 것 같아요. 보통도 그런 우울증이나 뭐 이런 것들 때문에 여자들이 뭔가 이렇게 네. 해결책을 찾으려고 막 오려고. 확실히 남자보다 여자가 이런 걸 더 많이 먹어요. 초콜릿, 빵, 군것질을 확실히 더 많이 하거든요. 그러니까 여자들은 그런 걸 어느 정도 이렇게 해소하려고 하는 게 있는 것 같아요. 내가 막 와이프 화나게 하면 네. 갑자기 이 여자가 콜라를 먹어. 차가운 얼음들을. 네. 그러니까 이게 우울증의 증상 중에서 신체 증상이 있는데, 그러니까 기분 증상, 신체 증상, 인지 증상 중에서 신체 증상 중에 하나가 식욕 변화거든요. 근데 재밌는 게 남자에서는 거의 대부분이 식욕이 떨어져요. 우울증이 생기면. 근데 여자에서는 절반 정도밖에 안 떨어지고요. 오히려 반대로 남자에서는 일부분, 여자에서는 나머지 절반이 식욕이 증가합니다. 근데 이게 배고파서 먹는 게 아니고요. 본인도 음식물 여기 차 있는 거 알아요. 근데 마음 허한 거 달랜다고 계속 먹는 거예요. 이거 가짜 식욕이라고 그러는데. 그러니까 폭식을 하니까 당연히 체중도 증가하게 되는 거고요. 비만을 다루는 분들이 많이 말씀하시는 게 탄수화물 중독이죠.